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사야 43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물세알 산세알. 박목월 시인이 지은 거예요. 물새는 물새라서 바닷가 바위 틈에 알을 낳는다. 뽀얗고 하얀 물새알. 산새는 산새라서 잎수풀 둥지 안에 알을 낳는다. 알락달락 알록진 산새알.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바람 냄새. 산새알은 달콤하고 향긋한 풀꽃 냄새, 이슬 냄새. 물새알은 물새알이라서 날갯죽지 하얀 물새가 된다. 산새알은 산새알이라서 머리꼭지에 빨간 댕기를 들인 산새가 된다. 잘 들으셨어요? 옛날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이 시에처럼 물새는 물새 아래서 태어나서 물새의 삶이 있죠. 늘 물가를 떠나지 않고 물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아서 또 물가에서 자기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여 또 가족도 만들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산새도 산새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산에 살면서 산에 나는 풀벌레를 잡아먹고 산에서 또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자신을 지으신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생물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 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인간의 삶,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유명한 시편 2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큐리오스예요. 비슷하잖아. 많이 들어봤죠? 아, 참 코바디스지 참.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날에 영화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뭐 그것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들어보면 압니다. 기적.
내 마음의 소원. 기도할 때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잖아. 물론 영성학교에서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 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대부분 원래 그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뭐 나라와 민족 뭐 안 사랑하더라도 뭔가 좀 거창하잖아.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 끝난 뭐해?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 제목.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거죠. 전도. 부흥, 그죠? 그리고 뭐 헌금도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당도 건축하고, 뭐 부지를 사가지고, 뭐 각종 이렇게 편의 시설들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끝나면 어떤 기도해? 자기의 소원으로 들어야죠. 내가 세상에 잘 되고, 또 질병 있는 자들은 낫기를 소원하고, 또 부채가 많으면 빚 갚기를 소원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사업 잘 돼서 돈 벌게 해달라고. 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자녀잖아.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많이 했잖아. 그죠? 그거 다 끝나면 이제 할거 없으니까 주변에 발이 끝났나 봐야지. 그래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 한 바퀴 더 돌리지. 자,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이 원해서 한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니까. 또 교회 부흥도 여러분이 원하다기보담도 담임 목사의 소원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들. 뭐 축복받아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 물론 성경에 있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들을 조목조목 써놨어. 그래서 읽어보면 마음이 허뭇해가지고, 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냐고. 신명기 28장 시작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삼가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콩고물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내게 뭐가 떨어지는데,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금방 얘기했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들, 율례들, 규례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그건 퉁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 나온 목적이지.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구역장 하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십일조도 내고, 전도해서 사람들 교회 의자에 앉혀놓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안달이 났어.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내 11조 돌려내. 제 이 뻥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상담을 1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재정관리 상담. 11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고민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상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11조 낸 거 돌려달라고, 장로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어요. 11조 제일 잘 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 목사들 11조 빼먹은 사람 없겠지. 근데 목사 사모가 저한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죠? 그랬어요.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빈곤층, 50% 이하는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조차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교회 온 목적이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이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안 돼.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된다고. 죽을 맛이겠지. 그죠? 옛날에 우리 이정수 집사님 어린이집 다니는 교사가, 아,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천국 가면 그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다 하더라고. 솔직한 사람이. 천국 가면 행복하게 산다고? 물론 당연히 행복하지. 근데 노는 게 아니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땅에서도 하기 싫어서 그거 안 했는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찬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경배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감사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아,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잖아. 맞춤형 답변이죠, 그게. 그래서 뭐 하는데? 아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찬양대 봉사도 하고, 성가대로 교사도 하고, 어? 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그 속내가 내가 잘 되고 싶어서라니까. 또 얘기하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어? 자녀들도 잘 돼서 아주, 어?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싶은 게 여러분의 꿈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십일조 많이 낼게요. 교회도 짓게요. 성경금도 낼게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잖아. 장로 나오는 후보자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잘 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장로 대 후보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아주 했어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난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밖에 없어. 할 사람이 없는데. 큰 교회 가보세요. 대형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각종 단체장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 왜? 교회에서 돈 잘 써야 되잖아. 헌금 많이 내고 뻑하면 그냥 씨. 뭐 담임 목사 불러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많이 하고 차도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지 눈에 들잖아. 그럼 칭찬하지. 아이 안수 집사님 참 이 믿음이 좋아. 그럼 뭐돼? 계속 올라가지 이제. 담임 목사 눈에 띄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잖아.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도 안 해요. 아, 그게 우리 영성학교의 문제야. 사실 그걸 원했다면 하나님이 뭐가 전지전능해? 사람들의 돈을 바랬다면. 그죠? 아, 헌금 많이 내는 걸 바랬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시구나. 그죠? 그렇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학계서에 보면 금과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야. 당연히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지. 아, 그런데 아, 내가 헌금 많이 내는 걸 바라고 계셔. 너 헌금 얼마나 내냐?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나는 돈이 필요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목사의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각종 헌금들은 목사들이 지어낸 그런 목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십일조와 감사헌금 외에는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드렸잖아.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법이 폐지돼가지고 십일조 헌금, 십일조에 대해서 그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폐해졌는데 왜 십일조만 들먹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 왜 십일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아주 과도하게 십일조를 드렸잖아. 박하와 근치와 회양, 집에서 식구들이 먹으려고 길렀던 약용식물이에요. 그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내다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것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도 해야 된다. 두 가지 같이 하라고 그랬죠. 십일조 하지 말아라. 이제 폐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일조가 율법이라서? 성경에 보면 십일조의 목적이 1순위가 가부와 이방인과 고아들의 구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극빈층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전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돈 필요하죠. 명절 때 됐는데 떡도 나눠주고
성전 뭐 수리도 하고, 그죠? 어? 그럼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십일조를 내라고 했던 거죠. 요 세 가지 목적이었어. 그런 목적은 상관없이 그냥 십일조 내냐 안 내냐 막 이 난리 치지. 그죠? 우리 영상학교는 사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쓰더라고. 한번 쓰고 딱 보니까 아무도 안 써. 그 다음에 또 안 쓰대. 처음 왔을 때는 이름 쓰더라고. 눈치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아. 본인도 안 써. 그래서 내가 헌금 봉투에다, 그 위에다가, 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CCTV를 요만한 몰카를 설치하려고 그래. 잘 될지는 모르겠어. 그게 누가 냈나 안 냈나 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아, 물론 뭐 써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어디 그래? 이제 헌금, 이 사람 십일조 잘 내고 있구나. 그러면 저도 마음이 더 가지. 오, 십일조 많이 냈네. 돈 많이 버나 봐. 오, 괜찮네. 전화하잖아. 아,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그럼 짜장면 사주겠어? 갈비집에 가지. 나도 갈비 좋아하거든. 그런 건 좀 적어놔요, 좀. 성령님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는 말은 프루스케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내가 희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가를 보고 계셔요. 누가 기도하나? 이사야 보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재물 갖고 오지 마라. 피곤하다. 자꾸 그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지 마라. 니들 예배하러 오면 나는 도망가고 싶다. 그 얘기야. 기도하지 마라. 아유, 기도하다가 죽겠다, 니들. 그럼 기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18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 내용이 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그거를 쉬지 말고 달라고 하겠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어. 직장을
원해. 그러면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루 종일 하라고 하시겠어? 만약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직장에 먹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달라는 거지. 심심해서 직장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거 달라고 구한 적이 없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야. 정확한 얘기로는 헬라어로는 그날의 빵을 얘기했죠. 데일리 브레드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날의 이제 빵을 양식이라고. 만약에 그게 우리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었다면 지금 얘기한 마태복음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빵도 구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도 구해. 직장 당연히 구해야지. 그러면 뭐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당신의 종이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구하면 그거 필요했냐?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럴 필요 없겠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원하면 그랬구나. 사람하고 똑같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필요한 거.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구해라. 그의 의의가 뭐야?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게 그의 의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의의라고. 십자가의 보혈. 날마다 예수 피가 내 죄를 씻게 해달라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만찬 석상에서 그랬잖아. 빵 떼어가지고 이것이 내 살이다 하면서 말씀을. 살, 포도주, 피를 주시고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필요한 양식이야. 어디 세상에서 필요한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 아니라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갖고 와서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랬다면 그분이 뭐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 뭘 필요하시는 분이야? 뭐가 부족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만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나? 그것만 보고 있으시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그냥 이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 낫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 부르고 있어.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거나 똑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부르는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조차 없지. 너는 어떻게 해? 어디 가라. 영성학교까지 와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도 네가 원하는 거 채우는 거냐? 어떻게 해? 자기 만족으로 하냐? 기도의 원리. 성경이 얘기하셨죠.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온다.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을 발생한다.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네, 맞아. 내가 살아서는 절대 못하지. 내가 죽어야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기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알았어요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로 기억하지도 않아. 성경 찾아보면 그 얘기 나와. 액자도 붙여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써놓고 좋은 말이요. 할 생각은 없어. 쉬지 않고 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게 쉬지 않고 어 새벽 기도. 그게 새벽 쉬지 않고 하는 거야. 어, 이 사람 이상하네. 새벽 기도 나온다니까. 딴소리 하는 거지.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래요. 스테레오는 양쪽으로 따로따로 들리는 걸 스테레오라 그래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딴 얘기. 마이동풍 들어봤죠? 마이동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걸로 됐다는 거야. 물론 새벽기도 해야지.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근데 왜 새벽에만 하면 다 됐다는 거야? 웃기죠?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아주 훈장인 줄 알아. 훈장이지. 물론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안 해. 잠 자지. 더 큰 문제는 새벽기도만 하면 다 끝났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펴졌냐 이거야.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서. 어떻게? 계속 두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100배 열매를 맺어. 기도의 삶이 그런 삶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기쁘지 않죠? 즐겁지도 않고. 기쁠 리가 있나? 하루 종일 내 인생은 없어. 아 도대체 하루 종일 기도해서 나는 뭐가 된 거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죠? 그래서 자기 부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목숨도 내 목숨 나보다 더 네 목숨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제자가 될 생각은 없어요. 그냥 교인만 되고 싶어. 교인. 교인만 되면 전국 간다는데 굳이 뭐 제자까지 돼야 돼. 그거는 제자 훈련이나 받고 특정한 사명자들이 다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그게 누가 얘기해줘? 귀신이 얘기해줘. 미혹의 영이. 여러분이 기도를 즐거워해서 기도한다면 뭐가 문제겠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야? 그럼 자기 부인할 것도 없지.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뭐가 자기 부인해야 돼 그게? 웃기죠?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순종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무익한 종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아이 주인이 피정 놀다가 야 밥해. 아우 배고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서 뭐 밥 씻고 쌀 씻고 뭐 반찬 만들어서 갔다니까 야 나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어라. 아후 그래도 아예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래서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어, 너 진짜 또 괜찮은 종이다.
너 진짜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들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기도를 한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 따위는 없다라는 거죠. 믿음 따위는 없어. 믿음을 얘기하는 또 다른 비유가 불의한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가난한 과부 얘기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끝날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가진 믿음을 보겠느냐고 끝났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돼. 요게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and 낙심치 말아라 그렇게 연결이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가 end인데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예요. 등이 접속사. and, but, or 이런 거 등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 아 이거 영어 공부하게 생겼네. 머리 갑자기 아파지지. 역시 영어는 이게 수면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어. 수학보다는 못하지만 영어도 만만치 않아.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몇 년 기도했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여기서 5년 1개월 기도했어. 우리 다은이. 5년 1개월 했다 하더라. 중간에 3, 4개월 빼놓지 않았으면 5년 한 7, 8개월 했을 건데 다른 스승을 만나러 간다고 가서 한 3, 4개월 빼먹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만 없었다면 지금 최장수 학생일 텐데. 5년 넘게 했어. 4년 한 사람도 있고 3년 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고 하고 있어? 아, 계속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 별로 없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성령의 사람은 언제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 실망. 낙심하다? 그 뭐 성경에 맞는 얘기. 그게 실망이요. 네, 꽝입니다. 그래서 뭐 5년 아니라 500년을 해봐. 꽝. 꽝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칼 만들고 훈장 만들고 꽝이면 콩으로 만든 거. 거기서는 콩알이라도 하나 주잖아.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 꽝이면 아무것도 없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지었는데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뻐하질 않아.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버립니다. 버려. 버리잖아. 안 맞으면 버려야 되잖아. 기죠? 요즘은 220볼트죠. 전에는 110볼트였어요. 220볼트는 그 플러그가 동그라네. 옛날에는 납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220볼트에다가 110 플러그 꽂으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워서 이거 계속 써야 돼.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거 쓰실 거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되겠어? 버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는 거야. 왜? 너는 내가 만든 목적에 안 맞는구나.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걸 성경적인 버전으로 어둠에 내버려 두사. 어둠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버린 사람들이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 아, 말씀은 내가 좀 알아요.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를 들은 게 수천 건이에요. 얘기해봐. 뭐 모르는 거 있나? 아, 뭐 물어봐요. 그래, 뭐 기도는 좀 거시기 해도 말씀은 내가 이쪽에 내 전공 분야니까. 아니,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신명 28장 얘기하잖아.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만 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 써 있어? 말씀에 써 있지. 그죠? 기도하라. 어디에 써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에 있잖아. 전심으로 기도하라. 성경에 있잖아. 찾고 찾으면 만난다. 성경에 있잖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전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요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씩 드렸잖아. 그거 뭐라고 써 있어? 너희들은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보거라.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뭐가 돼? 네, 귀신이 듣지 이제. 귀신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 체하지. 내 딸아 뭐 이러면서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 쇼들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게 거의 없고 엄청 드라이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도 따뜻하시겠지만 쉽게 기도했다고 하면서 됐더라 사랑한다. 아, 기도만 하면 그러면 뭐가 어렵겠어? 말씀을 읽는 게 즐겁지 않다. 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어야지. 아이고 이거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해야 된다니까. 또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뭐 내가 교회 직분도 있고 뭐것도 있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 그럼 얼마나 쪽팔려.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거 그래요 그러고 뭔지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 읽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경 이 정도로 많이 알아. 에? 옛날 유교시대 유학자들은 맨날 공자 맹자 읽고 뭐 했어? 만나서 그거 자랑하는 거야. 아, 뭐, 공자가 노노메 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어허 그렇습니까 대감? 그러면서 이 한자 모르면 어휴 저거 무식한 놈들 저것도 인간이요. 그거 하느라고 맨날 그거 읽었다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 많아. 내가 성경 어디에 뭐 몇 장 뭐 얘기하면 고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어디 몇 병 몇 절이 딱 있어요. 시편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고. 물론 뭐 그거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자랑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휴 너는 아직도 너는 네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는구나. 너는 나한테 필요 없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아두려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와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돼? 교수님 얘기했잖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물론 영상교는 기도훈련 하는 곳이니까 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뭐 기도는 1순위고 말씀은 2순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동전이 양면처럼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말씀을 안 읽는 건 재미없다. 이거 잘못된 거지. 말씀은 즐거운데 기도하는 건 힘들다. 이거 가짜입니다. 왜?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양대산맥이야. 물론 기도할 때 기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 그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즐겁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읽어봐. 그렇게 읽는 것을 계속 보고 계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분이 판단하면 그때부터 기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말씀 읽을 때 깨달아서 막 가슴이 절절해지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 종이 아니야. 그냥 종교적인 의무사항이야. 성경은 성경대로 살려고 읽는 겁니다. 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대로 못 살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배 드리면 돼. 그게 봉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목사 말 잘 듣는 거야.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야. 라고 변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니들은. 하나님이 떠났죠, 교회. 변질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도 여러분이 영혼은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삶은 늘 고단하고 팍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유를 모른다고?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읽었다고? 읽어도 성경의 말씀대로 안 읽고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변질된 해석을 말씀이냐 착각했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설교는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하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는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 진리가 아니다. 말씀이 진리 아니야? 말씀이 진리로 설교되는 것은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 이 시대는 끝났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설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예요. 왜? 기적이 껄끄럽잖아. 자기들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안 일어나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 아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적인 걸로 바꿔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이제는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인데 안 해요. 지금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변질시켰죠.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런 설교 잘하는데 가면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대형교회 다 됐지. 거기다가 감성 터치해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눈물 잘 흘리면서 막 좋아 죽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데 찾아다녀. 성경대로 지옥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그런 데는
아직도 이런 목사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기이하네. 어떻게 이런 목사가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 당장 쫓아내야지. 그래서 교회에 그런 목사 없어요. 죄를 집어내고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는 교회 없어요. 이제. 왜? 듣기 싫어. 어쨌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맞게 만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다면 그만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이 땅에서 뭐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당연한 거야. 이 땅에서 병이 안 낫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 지독한 가난은 찌든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 부자가 아니라도 사는 게 넉넉하게 살아서 온 사람들 별로 없잖아. 빈곤층 아니면 극빈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왔죠. 왜 그래?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선택하셔요. 여러분 힘으로 먹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도 없어.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세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섬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들 하나님과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영혼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으셔야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난 창은 닫고 하늘에 난 창을 열어라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셨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